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Q&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. 지금 학생이 이제 학습 누적기 없고, 학습을, 뭐 계획표가 아니라 이거는 공부한 거에 흔적을 쓰는 학습한 거를 누적해서 차근차근 기록하는 학습 누적 기록표입니다. 학습을 누적해서 자기가 뭐 공부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왜 내냐면, 이거 통계를 내가 조금 내 능력이 얼마나 되나, 뭘 공부했나, 뭐가 발전했나, 이걸 보기 위해서. 이 통계를 내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. 자기 능력을 파악을 해야 개선을 하지, 그치? 네. 자, 이게 그 형아과예요, 형아과. 이름은 말하지 말고. 형아과인데 보세요. 이게 학교 돌아와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등교하고,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. 1시, 2시, 3시. 그치, 그치? 네. 요거까지. 오. 여기까지. 수업 여기까지 했나보네, 그치? 수업한 걸 집에 돌아와서 다 쓰는 거야, 이렇게. 뭘 배웠는지를 이렇게 기억을 해내, 형아는. 네. 근데 이거를 기억 못하는 애들도 있어, 학교에서. 집중을 못해서. 그 다음에, 야, 친구들하고 놀았네? 플레이 했네, 플레이. 3점점 0승이라니요? 3대 0승. 3대 0으로 이겼대. 그 다음에 이거 봐. 매스는 수학이고, 이거는 영어고, 그지? 역사도 보고, 밥 먹고, 역사 보고, 그지? 네. 아, 그러니까 수학하고, 그지? 네. 동영 누적 기록 쓰고. 네. 또 학교 이렇게 끝나고, 그지? 여기까지? 네. 이동, 여기 학교 끝난 게 이동인가 보네, 그지? 네. 아. 그러다 봐, 수학, 그지? 네. 운동, 그지? 품새도 네. 하고, 피부도 하고, 공 맞추게 됐나 보네, 그지? 네. 고려 하면 태권도 많이 했네. 고려, 금강, 이렇게 태권도인데, 태극. 네. 어, 수학, 밥 먹고, 수학, 그 다음에 연습문제 하고, 곡사하고, 그치? 네. 공부를 뭐 했는지가 다 보이지? 네. 근데 특히 형아가 잘하는 건 몇 장을 했는지, 얼만큼 했는지, 이렇게 다 써있지? 네. 근데 여 밑에다가 국어를 얼만큼 했고, 수학을 얼만큼 했고, 영어를 얼만큼 했고, 숙제를 얼마나큼 했고, 네. 이렇게 해서 통계를 해야 돼, 몇 분, 몇 분, 이렇게. 네.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다 일주일의 통계, 이걸 다 더하면 일주일 통계가 여기 나오겠지? 네. 그러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얼만큼 공부했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야. 네. 근데 보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다 쓰는 거야. 밥 쏘고 먹었는지. 그치? 네.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연습문제를 했으면, 연습문제 다 했으면 이게 몇 문제인지 쓰는 게 더 좋아. 네. 그리고 이거 잘했지, 이렇게. Nice, good. 네. 맞아? 네. 자, 이렇게 뭐 건국신화 가야,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사 이렇게 안 쓰고 삼국가 가야 건국신화 이렇게 쓰니까 뭐 공부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? 네. 여기도 뭐 먹었는지가 딱 비교되지? 네. 그치? 밥은 항상 비네. 근데 이제 밥 이렇게 밥 했는데. 네.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영어. 지금 영어부터 했나? 아, 영어부터 했네. 잘했네, 그지? 네. 또, 그러면 영어 시간 때, 그 다음에는 수학 시간이야지. 수학 끝났구나. 수학. 오, 수학 비슷하네. 네. 그지? 그럼 수학 한 번 더 하고, 그지? 네. 잘했네. 그지? 네. 근데 이제 형아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열 문장 쓰기, 열 문제 풀기를 하고 있고, 네.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영어 동영상 보기를 해. 회화 동영상. 그래가지고 이제 더 탄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. 그지? 네. 그럼 영화 보기도 더. 그지? 네. 영어 숙제.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본인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가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. 이게 이제 학습 누적 기록표야. 네. 근데 지금 4학년 때 너는 이제 몸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. 네. 에? 이거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쓰든지 아니면 5학년 때부터 쓰게 할 거야. 네. 이게 뭐라고? 학습 기록부. 학습 기록부. 이거를 기록부를 짜야 이거를 보고, 이렇게 해서 한, 뭐,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하면 자기 생활을 알게 되지. 네. 그럼 더 열심히 하면 계획표를 짤 수 있지. 네. 그러면 계획표도 그대로 지킬 수 있지. 네. 그래서 이걸 쓰게 하는 거야. 네. 잘 썼지? 네. 응? 여기에 궁금한 거 뭐 없어? 여기에요? 근데 왜 자는 시간을 왜 안 써요? 여기 자는 시간은 맨날 자니까.
잠 써도 돼. 뭐 여기다가 오늘의 즐거운 기억, 오늘은 뭐 했다, 뭐 오늘의 즐거웠다, 오늘은 뭐가 힘들었다, 오늘은 뭘 배웠다, 이런 거 쓰는 것도 좋지. 좋은 생각이야. 네. 또 질문 없어요 이제. 여기다가 하루의 기록, 하루에 즐거웠던 기록들, 내가 잘한 것들, 이렇게 칭찬이 여기 써도 돼요. 됐어요? 네. 수고하셨습니다.